2-3년 전에 4억. 근데 지금은 8억. 우리가 일원동 대청마을입니다. 강남에서 개포 택지개발 지구 중에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 그리고 아파트가 될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품고 있는 강남구 이제 저 끝자락에 있는 입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동네 뭐 재건축 재개발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동네도 한번 돌아다녀 보면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동이 참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억울한 면이 있는 게,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 막 한참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이거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입니다. 거의 지금 현재 이 개포 주공단지 재건축 대장이 DH 아너이스라고 그 현대건설 브랜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30평대 기준으로 30억에서 31억 정도 돼 있거든요, 금액이.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못하다고 평가받는 레미안 같은 경우가 29억, 28억 정도, 30평대가. 그런데 그렇게 다들 주공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 돼가지고 이제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자이 브랜드라든가 DH 또 옆에 1단지 막 크게 재건축하는 그런 것들은 35억이나 40억이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동네에만 저층 주거지로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같은 땅을 배정을 받아서 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왜 아직까지 이 동네 다 벽돌집인데 이거, 그죠? 왜 자꾸 나는 이런 동네에 계속 잔존하고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드시기에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얼마 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거 있잖아요, 상습 침수. 뒤에 보시면 반지하 보이시죠? 이거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강남구에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동네를 재건축을 해주든 재개발을 해주든 이 침수 예방 차원에서라도 뭔가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반지하잖아요, 이런데. 애초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 취임하고 나서 신속통합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동의서를 걷었었어요. 5개 블록인가 나눠가지고 동의서를 걷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신속통합 계획을 받아주질 않으면서, 바꿀 생각 없어. 다른 쪽의 개발을 유도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저께 찍었던 뉴스에서는 이제 모아타운 쪽으로 2개 블럭이 병합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응답을 해줄지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새 집들, 깨끗한 집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런 30년 넘은 벽돌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 앞에 저 대로변이거든요, 저쪽이. 대로변 쪽에는 상가들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상가, 뭐 학원. 그래서 저쪽, 그러니까 대로변의 면에 있는 그 블럭은 우선은 차치하고, 그 안쪽, 이면도로 안쪽에 있는 이런 주거 밀집 지역에 어떤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보시는 게 좋겠다. 투자금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개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양재동도 보셨겠지만, 이 동네도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낡은 집은 투자금이 더 들어가는데 원룸 빌라의 가격이 7억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은 한 5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가, 아파트가 되면 30억이다. 네, 여기가 역세권이거든요. 역하고 되게 가깝고, 최근에 이런 교통 입지가 괜찮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강남구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의 끝자락에 입지를 하고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투자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렸지만 그 장군마을 있잖아요, 과천시 주암동입니다. 과천시 주암동인데도 최근 거래가가 거의 17억?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동네, 우리 지금 뭐 분양하는 데도 있고 많네요. 이런 동네도 모아타운 지정이든 뭐든 간에 개발 이슈가 더 씌워지게 되면은 지금 7, 8억의 매가가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수익은 크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사 중에 있는 지역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아타운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입주권 청산과는 전혀 관련 없이 다
문제 없이 지금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셔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여기가 일종 주거지로 편속된 구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서민들이 살만한 터를 깔면서 그때 당시에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던 게 30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다 반지하 1층, 2층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반지하 1층, 2층. 높이 규제가 그때는 너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게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이제 2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렇게 높은 건물들이 군데군데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강남의 알짜배기 땅 이렇게 좋은 입지에 높이 규제, 층수 규제, 그 다음에 1종 주거지가 남아있다는 거, 요거를 서울시에서 좀 획기적으로 풀어줄 만한 어떤 명분이 지금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셔야죠, 이런 데는. 돈이 있으면. 그래서 이런 동네에 이슈거리가 될 만한 투자처를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동네 분위기 보시면은 뭐 다 썩었잖아요,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반지하들 계속, 그렇죠? 남아있고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층수구역에 대해서 뭐 구제를 해주겠다라는 방향 쪽으로 계속 개발하고 엮어가지고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동네가 딱 대청마을 같은 동네, 또는 용답동 같은 동네, 상도 뭐 이런 옛날 달동네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해서 가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이런 반지하 주택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나와보시면 동네, 또 아까 전에 양재동 가보셨던 것처럼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동네도 좋고 입지도 좋고 학군도 괜찮고 이런 동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금이 너무 비싼 게 흠이네요. 투자금이 너무 비싸. 그래도 이렇게 좀 새 집 같잖아요. 이게 좀 깨끗하고 새 집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 3억 정도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매가가 보통은 이런 집들이 최근에 지어진 신축이고 인테리어 완벽하게 잘 돼 있고 그렇다고 하면 투룸 기준으로 8억대가 넘어요. 8억대가 넘는데 이 8억대 넘는 투룸에 전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냐가 관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3억대 힘들겠다. 이런 골든벨 이런 것도 여기에 방 두 개를 빌려서 살 수 있는 최대 전세금의 마지노선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라고 저희가 볼 때는, 이런 것도 투자금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동이라는 데가 2종 주거지니까는 저렇게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1종 주거지의 규제를 어느 정도 층수 완화를 종상향을 통해서 해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아파트가 들어오기는 불가능한 자리입니다. 근데 풀어줄 것 같아요. 여기 벽돌집만 보다가 저 앞에 보니까 되게 화려하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신축이 쫙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이 블럭까지는 이제 2종 주거지로 편성이 되거든요. 나머지 1종 주거지는 높게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거고, 이쪽 2종 주거지 일대로 들어오니까 4층을 넘어선 건물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한층 근생에 4개층 주거지로 활용하는 이런 집들이 이쪽에는 많이 좀 분포가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상가들 많이 있고 시장이 껴있거나 막 그러면 재개발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블록 단위 개발할 때 주거지의 어떤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업지보다 훨씬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건축물 수를 보면 된다니까? 요거 건축물인데 상가 건물이에요. 그죠? 위에는 집으로 쓰는 거고, 여기도 1층은 건축물이고, 이거 상가고, 2, 3층은 주거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블록을 넘어서 저 뒷부리 보면은 전부 다 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집은 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 저 뒤에 8명, 10명을 이길 수가 없어. 다 재개발하겠다고 동의서 걷는데 나는 반대해. 그거를 다수결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에 이 상가가 그냥 일부가 존치를 한다고 해도 재개발을 만약에 전부 다 동의해가지고 진행하다 그러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뭐다? 여기가 1종, 2종 주거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용적률에서 굉장히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요.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이런 낡은 동네를 상습 침수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게끔 하겠다라고 하려면 종상향을 먼저 실행을 하고 이쪽을 뭐 특계구역이랑 뭐 그런 걸로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라도 진행을 해가지고 뭐 25층, 3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올 만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선행 과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동네가 이런 동이고
그 일원동에도 아직까지도 투자를 할 만한 지역들이 자금 여력이 되신다면 굉장히 많고, 이 동네에 8억 9억대에 샀던 빌라가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20억까지 가치가 오를 만한 그런 충분한 명분이 된다. 뭐 이런 동네가 안 되면 어디가 돼야 됩니까? 모아타운이고 재건축이고 이런 동네를 해줘야죠. 대청량 인근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역세권은 이제 도심 고밀 개발이라든가 복합 개발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대청마을 같은 경우도 대청역하고 가장 가까운 A블럭 같은 경우가 도심 고밀 개발, 복합 개발 쪽으로 갈 가능성을 보셔야 되고, 나머지 블럭은 자체적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이런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시는 소유주분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해줄까,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재작년만 해도 거의 4억대, 5억대의 매수가 가능했던 이 빌라들인데 지금은 다 8억, 9억 뭐 이렇게 올랐으니까 선전 매수를 하신 분들한테는 개발 여부랑 상관없이 굉장히 지금도 메리트를 많이 보셨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미리 사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년, 3년 전에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렸던 게 입지적으로 좋고 지금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동네 같은 그런 데는 무조건 먼저 잡아놓는 게 임자다. 그래서 그때 막 의심들 하시고 고생들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들이 매수해놔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뭐 사놨는데 뭐가 걱정이야. 개발이야 되겠지. 근데 가격은 두 배가 뛰었습니다. 2, 3년 전에 4억. 근데 지금은 8억. 이런 데가 이제 블록 단위로 봤을 때 수서 1단지 아파트 바로 옆이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다 아파트죠. 개포 루치아임, DH 자이 개포,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대장인 프레지던스 자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 중에 있고, 왼쪽에 DH 아노이스, 블레스티지, 그 다음에 DH 포스티어가 여기 지금 블록 전체를 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얘네가 그 자리랑 똑같아요. 3호선하고 분당선 연결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자리다. 3호선 라인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에 근접해 있는데 이렇게 택지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일원동이고, 이 택지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곧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제가 다 맞으니까. 네, 나 맞아. 난 다 맞아. 그러니까 믿고,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 임장 꼭 가보시고요. 그 전에 가능하시면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현장도 가보셔야죠.